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중요과학업 총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19년 하반기 유가상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이 부분이 아마 정유업체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유 시장의 수요 공급 밸런스 부분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결정 변수는 지정학적인 돌발 변수로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2019년도의 원유 시장의 특징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원유 시장의 수요 공급 밸런스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반기 원유 소비량은 상반기보다 약 110에서 120만 배럴 정도의 수요가 증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110만 BD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 수요 증가 부분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문제가 이란과 베네수엘라 부분의 공급 변화에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공급 상황이 상당히 축소 또는 봉쇄 상황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반기 이들 양국가로부터 공급이 약 90만 배럴 정도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전체는 상반기 부분보다 하반기는 원유 시장은 좀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국제 유가를 상반기보다 한 15불 정도 인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 유가 시장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지정학적 부분에 대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란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란의 대외적인 문제,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한 6개 단계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미국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핵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게끔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군사적 행동에 미국에서 일부 나서게끔 되면서 호르무즈의 긴장이 좀 고조되는 상태가 발생이 되어지고요. 3단계는 이란의 주력군이 되는 혁명 수비대 쪽에서 미란과 미국과의 교착 상태, 부분적인 충돌과 같은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되는 게세 번째 단계 수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요 군사적인 충돌을 빌미 삼아 미국이 유엔의 국제적인 공조를 요청하는 단계로 접어들게끔 되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추가적인 병력이 다국적국을 포함한 추가적인 병력이 배치가 되어지면서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극대로 치닫게 되는 게 다섯 번째 단계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단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쪽에서 화해 제스처를 취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이 부분이 아마 1979년 이후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란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냐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 봉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가 되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조금 더 고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요한 건 7월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7일까지 이란 정부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유 수출 봉쇄를 풀지 아니하면 우라늄 농축량을 늘리겠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방 선진국과 이란이 체결되어 있던 협약에 따르면 저농축 우라늄도 300kg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7월 7일 이후에 본격적인 농축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결국 서방 선진국과 이란은 대립 국면이 좀더 격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 원유 시장의 두 번째 결정 변수로 이야기되고 있는 지정학적인 돌발 변수가 2단으로부터 아마 7월부터 좀더 강화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란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은 호르무즈라고 하는 원유 수출항
또는 그 수술 통로 자체를 통제하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1,850만 배럴 정도 하루에 원유 수송이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수출 통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대략 1주에서 2주 정도의 봉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를 30불 정도 급등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유가 부분의 펀더멘탈 부분과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유가 상승 폭이 의외로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 정유사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나 아니면 이란의 원유 수출의 통제 부분은 국내 정유사들이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구입할 때 지불해야 되는 구입 비용의 인상으로 나타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유사는 두바이 시장에서 결정되어지는 원유 가격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주고 원유를 도입하게끔 됩니다. 이 프리미엄 알파에 대한 용어가 OSP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평균 OSP는 0.9불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접어들면서 이 부분이 3불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상반기보다 약한 2불 정도의 1배럴당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금액만큼의 충격을 줄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한국 전체가 중동으로부터 1년 동안 원유를 도입하는 양은 8.2억 배럴 정도 수준이 되어집니다. 이 8.2억 배럴에 약한 1불 정도의 OSP, 추가적인 조달 비용이 상승했을 경우에 연간 9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올 하반기에는 약한 2불 정도의 OSP가 지금 상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보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중동으로부터 도입되는 원유 조달 비용이 하반기에 대략 9천억 원대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끔 됩니다.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 그리고 S-OIL은 2,400억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영업 실적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3분기, 4, 4분기 정유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 원유 시장의 기본적인 결정 변수를 가지고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정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하반기에는 정유와 석유화학의 대형 업체들보다는 원유 자체의 시장의 메리트가 더 풍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